먹으면은 월급 많이 받아요? 네? 월급 많이 받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여기 용산에 딤섬 먹으러 왔어요. 근데 오늘 딱 마침 비도 오고 약간 김 모락모락 나는 약간 딤섬 먹고 싶어서 왔는데 거의 20년 이상이 오고 사장님이 거의 50년 넘게 이렇게 딤섬을 만들어 오셨대요. 아, 그 육즙 흘러넘치는 샤오롱 거 생각하니까 벌써 설렌다. 빨리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양 언니 내가 너무 좋아했었거든. 맛있어요? 어,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고 이쁘고. 시양 먹어 그래도 한 20만 원 넘게 먹을 것 같은데. 20만 원씩 먹으라 그래. 아니 시양이 먹는 그 정도는 먹을 것 같은데. 아유 많이 먹으면 나는 안 좋아해. 남기지 않고 그냥 맛있게 만들어요. 그냥 남길 수가 없어. 먹방이라 먹방. 딤섬 메뉴가 되게 많다. 네, 종류 많죠. 네, 딤섬 여기 이것 보시면 돼. 저 그러면은. 네. 딤섬 종류별로 하나씩 드릴까요? 하나씩 다 드릴까요? 크롱포는 네. 세 개 주시고요. 새우 시오마이도 두 개 주시고 새우 3번도 두 개랑 네. 순간도 종류별로 다 주시고 네. 그리고 매운 새우 돈육튀김도 주시고요. 15개에다가 그러면 18개 네. 토탈 진짜 딤섬이 너무 좋아요. 이 촉촉한 육즙이 너무 좋아. 일단은 이거 소룡포 먼저 먹어줘야 돼. 이게 따뜻할 때 먹어야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엄마, 아, 나 육즙 터졌어. 아, 벌써 터졌어. 터져버렸어. 어떡해. 이렇게 담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육즙이 엄청 나와요. 이걸 딱 터트리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진짜 맛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딤섬 먹었거든요? 거기보다 맛있다. 그거 엄청 유명한 데였는데. 와 소룡포 안에 육즙이 엄청 진하고 진짜 막 찐득찐득할 정도로 진하고 육즙이 진짜 많아요. 터졌는데도 많아 육즙이. 여기 이렇게 살짝 찢으면 와 육즙 봐 와. 저희 사장님이세요? 총 몇 년 하셨어요? 50년. 50년 동안 딤섬 하셨어요? 너무 맛있어요. 네, 맛있게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몇 명이 먹는 게 있구나. 혼자 드시는 거 혼자? 알아서 혼자 저렇게 다 드시는 거야. 어마어마한. 아, 이게 새우 수정 딤섬. 네. 맛있겠다. 오,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약간 조개같이 생겼어. 와 대박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안에 새우만 가득 차 있어 와 최근에 먹은 딤섬 중에 제일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이건 뭐지 새우 쇼마이 쇼마이는 여기 위에 새우 피가 뚫려 있고 안에 살이 피가 찬 잘 모릅니다. 다 맛있는데? 와 이거는 느낌이 다르다. 얘는 진짜 완전히 그냥 통 새우살을 탱글탱글하게 먹는 느낌이면은 얘는 안에 뭐가 이렇게 많아요. 육즙 봐 육즙. 안에 이렇게 뭔가 약간 오징어 먹는 그런 느낌도 나고. 이거 색깔이 보니까 딱 소고기 친 거네.
소고기. 소고기가 잘게 다져진 건 줄 알았는데 되게 길쭉해요, 소고기가. 이거는 야채 충전. 와, 치즈가 가득. 야채보다 치즈가 훨씬 많아요. 맛있는데? 새우 완전 튀김. 특이하게 생겼죠, 이거. 면 같은 걸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튀긴 것 같아요. 맛있어. 겉에 엄청 바삭하고, 진짜 과자처럼, 과자 같아요, 과자. 맛있네, 이거. 근데 제가 제일 예상이 안 가고 궁금했던 게 이거거든요? 해삼튀김. 특이하죠? 이 향 엄청 익숙한 향인데? 식감이 새우랑 비슷해요. 아무튼 식감이 되게 좋다고, 약간 탱글탱글한 식감이. 다음에는 이거 매운 관자 XO. 매운 관자래요. 얘는 진짜 좀 만두 같은 느낌이다. 정말 이거 다진 소고기 쇼마이. 나 왜 이렇게 흥분했어? 다진 소고기 쇼마이. 맛있네. 고추 딤섬. 이 투명한 피가 너무 좋아요. 쫀득쫀득해. 맛있어. 고추 향이 엄청 강하고, 안에 이것도 또 탱글탱글해요. 뭔가 그 다 탱글탱글한 게 조금씩 들어가 있어. 요건 뭘까? 매운 새우 돈육마리. 딱 봐도 맛있어 보이는데? 맛있다. 매운데 엄청 맛있다. 매콤한 통새우 만두 맛이에요. 소룡포가 식기 전에 하나 더. 근데 육즙 빠지지 마. 육즙을 터트려가지고 이렇게 싹 먹는 건데, 안 터뜨리고 입에 딱 담아서 조심조심 터트려가지고 육즙이랑 같이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미쳤어. 다 먹은 거예요, 이거? 네! 새우 야채 딤섬 찍어서. 와, 이게 진짜 많이 온다. 하늘이 난리가 났네. 이거 이렇게 여기 해산인가 봐요. 특이하다. 여기 은대구 쇼마이가 있어요. 은대구 쇼마이. 대구살 부드러우면서 쫄깃쫄깃해요. 이게 매운 새우 돈육 튀김. 아까 요거를 튀긴 건가 봐요. 새우 딤섬. 새우 쇼마이. 와, 이것도 새우살이 이렇게 통통하게 다 들어가 있네. 모자랄 것 같은데 맛있는 것만 더 시킬까? 아, 이것도 맛있었어요. 진짜 새우가 이렇게 통째로 들어가 있다니까. 야채 꽉 차 있을 줄 알았는데 치즈가 꽉 차 있어서 의외다. 더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엄청 꿀려요. 안에가 다 궁금해요. 네 속을 보여줘. 잘게 이렇게 갈려 들어갔어요.
대구 안은 어떻게 생겼을까? 아, 역시 그 대구살 이렇게. 이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저는 새우 쇼마이보다 이 온대구 쇼마이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새우가 더 맛있나? 새우가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주문 하겠죠? 새우 쇼마이 하나랑 3번 하나랑 4번 하나랑 13번 하나랑 그리고 6번 3개. 6번 3개? 응. 이게 3개인데. 육즙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여기서 이렇게 주르르르르 클렀어. 조심히 이렇게 들어서 여기 숟가락에 딱 얹어야 돼요. 맛있어. 아, 감사합니다. 네. 와. 아, 뜨거워. 와, 서러워. 서러워. 와, 이거 따끈따끈 나왔을 때 빨리 먹어야 돼요. 와, 근데 이거 진짜 육즙 봐. 터지지 마. 제발. 터지지 마. 제발 터졌어. 이미 터졌어. 빨리 집어 담아. 아. 안 터졌어. 육즙 안 터진 채로 이렇게 입에. 와, 입에 다 됐어. 안 터졌어. 너무 맛있다. 새우 탱글탱글한 새우가 잔뜩. 새우 쇼마이. 야채 딤섬.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먹어야겠어. 물을 넣을까? 이게 식으면 좀 더 잘 터지나 봐요. 어, 안 터졌어. 너무 맛있다. 더 먹고 싶은데? 회전초밥 접시 쌓는 것 같은데? 마지막 소룡포. 이런 일은 혼자 먹으면 이렇게 먹으면은 울고 많이 받아요. 유튜버 잖아 유튜버. 아니 너무 맛있게 진짜 최고. 25개가 뭐야. 50년 경험 있어도 난 처음이야. 이런 먹방을.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